여러분, 행성이 모두 일렬이 되면 정말 지구가 종말할까요? 과거 역사 속에서도 현대에서도 지구 종말 음모론은 끊이지 않습니다. 두려우면서도 신기하고 재밌으니까요. 실제로 16세기 프랑스에 살았던 점성학자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서는 태양계 행성들이 십자가 모양으로 배치되면 지구 종말이 온다 라고 했었습니다. 실제로 1999년 8월에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계 행성들이 십자가 모양으로 비슷하게 배치되었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1970년대에서는 미국 항공우주국인 나사에서 일했던 일부 과학자들이 1982년도에 태양계 행성들이 일렬로 늘어서면 서로 인력이 작용해서 대규모 지진과 해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무 일이 없었죠. 대체 왜 아무 일도 없었을까요? 행성들이 모이면서 서로 중력의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이론상 맞아 보이지 않나요? 실제로 혜성 정렬을 한번 찍어보려고 과쿠키님이랑 강원도 어딘가에 왔습니다. 여기는 눈이 엄청나게 있네요. 카메라 찍어주긴 할 건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태양계 전체에서 중력 지분은 태양이 99%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이 돌아버리지 않는 한 나머지 행성들끼리는 영향을 거의 안 미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자세히 계산해보면 7개 행성들이 직렬했을 때 지구에 미치는 행성들의 중력 크기는 달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의 수만 분의 1 정도가 된다는 연구도 있고 좀 더 강하게 계산이 되었을 때는 목성과 토성의 영향이 있는데 그래도 달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의 0.1%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달이 지구에 미치는 중력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기조력은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구와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영향력은 3제곱만큼 아주아주 빠르게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지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태양과 달을 한번 볼까요? 태양의 질량은 지구의 33만 배이고 달의 질량은 지구의 약 80분의 1 정도입니다. 질량 크기로 보면 당연히 태양이 압도적으로 크고 중력도 강합니다. 그런데 지구에서는 조수 간만의 차처럼 지구 기조력에 대부분의 영향을 주는 것은 달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중력의 영향과 기조력은 다른 의미입니다. 기조력은 중력의 영향에서 생겨난 다른 현상이죠. 지구와 달을 보면 달 쪽과 가까운 지구 표면은 달의 중력 영향을 많이 받고 지구 반대편은 비교적 적게 받으면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럼 태양도 마찬가지 아닌가? 할 수 있지만 태양은 지구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 앞쪽이나 뒤쪽이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 금, 화, 목, 토, 천, 해라고 불리는 행성들이 아무리 일렬로 정렬된다 한들 지구에는 별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As the spacecraft leave Earth, they will be making measurements of Earth. Then next comes Jupiter, then Saturn, and then probably Uranus.